된다. 통신 상태가 왜 이러지? 된다. 안녕. 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청하. 오. 오빠 살 빠졌어? 안 빠졌는데 왜또살 빠졌다지? 많이 야여 보이나요? 청명맨이다.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민준님, 하이. 아까 끊긴 거였군요. 그니까요. 끊겼어요. 지금 잘 되는 거 같은데?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일요일에 오랜만에 라방이다. 그러네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지금 바뀐 데 이어폰도 없는데, 헉, 어떡하지? 그러면은 제가 제스처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소리가 안 들리면은. 풍선도 반기는 민주님의 컴백. 민주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머리 했어요? 머리 안 했는데요. 야위였어? 왜? 진짜? 이 야위임의 끝은 어딜까? 저녁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이거 라방 끝나면 먹으려고 지금 약간 소고기 먹고 싶어서요. 소고기 냉동실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꺼내놨어요. 이거 하면 이따 구워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먹고 싶거든요. 커피 마시다가 방으로 달려왔어요. 커피 들고 오셨나요? 이거 제스처를 해주겠지. 커피 들고 오셨나요?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 먹을 겁니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꿈인가 본가. 꿈 아닙니다. 소고기 맛있겠다. 네, 맛있게 먹을 거예요. 우왕 소고기 맛잘알 잘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소고기 많이 드세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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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처를 해줘야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있었던 TMI들 다 말해주세요. 저 알죠? TMI 말하라고 하면 잘 생각 안 나는 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다 해보겠습니다. 블랙티 마시는 중에 온 민주님, 블랙티 마시고 계셨어요? 아이스로 먹었나요? 따뜻한 거 먹었나요? 돼지고기 들고 집 갈까 봐요, 진짜.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고 싶구나. 왜살 빠져 보이는 거지? 몰라요. 지금 각도가 약간 이렇게 위에서 찍는 셀카 각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빠져 보이나? 살안 빠졌는데? 얼굴 보니 너무 반가워요. 저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오늘, 이번 주말부터 좀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나름 풀려서 바깥 활동 많이 하시겠지만, 또 이제 일교차 클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아이스 먹는군요. 그럼 어제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려줘요. 어제 잠들기 전에. 어제 잠들기 전에. 저는 잠들기 전에 약간, 어제 뭔 생각했지? 기억이 잘안 나요. 요즘 빠진 음식 같은 거라도 말해주세요. 요즘 빠진 음식이요. 요즘, 저 약간 맵찔인데, 살짝 매운 거좀 땡길 때 있어요. 살짝 매운 거 땡길 때가 있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감기 조심하셔야죠. 지금 반팔 입고 밖에 나오면요. 그래도 걸치권 하나 갖고 다니세요. 또 겨우, 그 뭐야, 밤 되면 추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10시에 자기 챌린지 해요. 아니요, 요즘 못합니다. 요즘 또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 하면 10시 못 자요. 10시 자면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재미있었던 일 말해주기.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일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최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살짝 매운 거 뭐가 있을까요? 저 약간 요즘 그거 땡겨요. 그, 야곱? 이라고 하나요? 야채 곱창? 한번 먹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청명은 서울 어느 곳에서 예쁜 벚꽃을 볼수 있는지 소개해 줄수 있나요? 벚꽃 명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여의도는 다 아시니까. 일단은 홍익대학교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불광천 쪽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불광천 아시나요? 불광천이 거기 벚꽃이 쫙 피는데 거기 불광천 이렇게 따라서 거기 카페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럴 거거든요.
저도 이제 간 지는 오래됐는데 거기 벚꽃 피면 좀 이쁘더라고요. 약은 먹고 싶다. 벚꽃은 불광천이죠. 헐 역시. 어? 내가 먼저 말했어요? 바프리가 먼저 말했어요? 아시는구나. 불광천 진짜 예뻐요. 불광천이 좀 뭔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 벚꽃이 보기엔 예쁜데 우리가 그래도 보통은 이제 사진을 같이 이렇게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벚나무가 좀 이렇게 높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진이랑 같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알죠, 여러분. 근데 불광천이 제 기억으로는 조금 이렇게 벚나무가 좀 낮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촘촘이 이렇게 있다고 해야 되나? 가로수가? 벚나무 가로수가 촘촘히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예쁩니다.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너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정도는 공유하자고요. 불광천도 사람 많나요? 사람 많은 거 싫은데 그래도 아마 여의도 그쪽보다는 적지 않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간 적은 없어갖고 사진 찍기 좋고 사람 여의도보다 적어요. 여의도보다는 적죠. 오빠 광고 편지 떼어가셨나요? 안 떼어왔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이렇게 정리해서 묶음으로 전달을 해주신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조금 그렇게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뜯으면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작년에 뜯어봤는데 막 이런 테이프 같은 게 붙어갖고 조금 자꾸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뗐습니다. 여의도랑 석촌호수 갔었는데 사람한테 질리더라고요. 줄 서서 걸어요. 저도 이렇게 뭔가 좀 인파가 많은 거는 좀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막 벚꽃 명소로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와 오민부. 민부? 민부는 뭐예요? 어떡하냐. 왜? 뭐라고? 안 떼어갔다고요? 예. 네. 작년에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길래 오랜만에 라이브 시청. 오랜만에 라이브 켰습니다. 우리도 안 떼어갔는데? 어? 그러면은 그거 그냥 오타 아닐까요? 어? 그럼 그거 어디 갔어요? 띠로리 그거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 업체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업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나 지금 완전 약간 나 아예 생각도 못했어. 뭔가 당연한 건 없지만 작년하고 뭔가 이렇게 똑같이 될 줄 알고 작년 이렇게 파일로 주셨거든요. 어플 이번 중에 이제 정리해서 주셨는데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주십사 뭐야 그런 줄 알았으면 뛰어갔어야 되는데 땀나요. 어디 갔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됐을까 지금? 몰카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몰카.. 저 몰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 업체 번호 좀 저 DM으로 주세요. 심장이 찢기는 기분이야. 죄송해요.
버리시진 않았겠지. 그거를 다 버리셨겠어? 아니, 미안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 아니, 안 돼요. 또 적어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일단은 업체 번호 좀 알려주세요. 몰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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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머리야. 머리 아파. 아우. 아이고, 머리야. 있어요. 아, 그래요. 치료 뺏긴 고양이 같았어요. 잠깐만. 너무 마음 아파, 갑자기. 너무 재밌네요, 죄송해요. 민지 물건 진짜 잘 속을 때. 잘 속나, 제가.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이제 뭔가 확 신경을 팍 쓰면 원래 약간 이렇게, 약간 이 뒷골 이 두통이 있어요. 어우, 다행이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찾아가야겠다. 다행인데. 어우, 머리야. 예, 괜찮습니다. 어우, 땀이 아주 한 바가지가 나네. 아유, 감사합니다. 심지어 너무 콩알만한 게다 찢겼습니다. 몰카 계획한 우리 반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정말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라 이름 표정 지어줘. 나라를 잃은 것 같았어요. 만우절? 얼리 만우절? 만난 소고기 먹으면 안 풉시다. 입맛 싹 사라졌어요. 다행이다. 왜 자꾸 일시정지 상태냐고 누가 그런데. 땡.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죄송합니다. 제대로 당했군요. 우리 멀어진 거야. 전혀 멀어지지 않았어요. 카메라 끄고 밥풀이 이렇게 더 봐줄게요. 에이,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감사하죠. 민준이 많이 섭섭해. 아니, 섭섭하지 않아요. 지금 약간 이 여운이 남아갖고 자녀 감정이 좀 남아갖고 아직 약간 놀라 있는 상태예요. 좀 재밌었는데 처음부터 오버서 하신대요. 그러게. 벌 쓰고 있을게. 화풀이 화났어요. 30초만 미워도 이해할게. 1초도 안 미워요. 제가 지금 여운이 오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행이다. 몽둥이 준비됐어. 몽둥이. 갑자기 확, 졸음이 확 쏟아져. 어이롭지 않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웃어줘요. 저 먹을래요. 기분 풀려, 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제가 확 놀라갖고 약간 충격. 그 기분 어디 갔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아, 진짜 내 자신, 아, 진짜 내가 너무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막 밀크티 케이크 먹어줘요. 뭐 케이크? 밀크티 케이크. 밀크티 케이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눈물은 안 나오는 거죠. 네, 눈물은 안 나와요.
맨날 소식도 없고 죄송합니다. 햄스터 같아요. 놀라면 허공 보고 멍 때리는. 자책은 하지 마. 진짜 너무해요. 자책하지 마요. 햄스터. 햄스터 같아요? 하드 웃음. 가능 아니냐고 그걸 왜 따라해요? 가능 아니냐고가 뭐야? 가끔 인스 쓰죠요. 민준님 뭐하고 살아가고 있나 궁금하고, 뭐 먹나 궁금하고, 무슨 노래 듣나 궁금하고 그렇다고 매일. 알겠습니다.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어쩌면 서운한 마음을 승화시킨 몰카라고 제가 조금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인스트도 잘 올리고, 제가 뭐 요즘 일상이 뭐가 별거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뭔가 이렇게 뭔가 곧 닦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지금 한 몇 달 지속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런데 하물며 그래도 제가 어제 닥터페퍼 마셨거든요. 그런 것들 또 인스스로 공유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또 일상에 또 소소한 재미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맞는데, 닥터페퍼. 저 닥터페퍼 조금 좋아하거든요. 진짜 민주도, 우리도 별거 없는 하루지만 민주님에게 공유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는 일상이 저한테 소소한 재미가 되어야죠. 그럼 나도 해야겠다. 닥터페퍼 먹는 사람, 편견 없는 사람. 왜? 힘든데 억지로 말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너무 좋아요. 아무리도 진짜 별거 아닌 거 DM 보내는데 그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일상 공유해주는 거 너무 좋고. 그런 똑같은 마음이겠구나. 저는 뭔가 또 이제 자꾸 컨텐츠에 자꾸 집착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뭔가 너무 별거 없다, 이거를 좀 올릴 것도 아닌데 괜히 올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한때는. 나 목도 셔버린 것 같은데. 닥터페퍼 맛있는데? 닥터페퍼 맛있어요. 약간 조금 콜라나 사이다보다 조금 붕 떠있는 맛인가 봐야 되나? 보내주는 릴스 보고 웃은 적 많이 있어. 당연하죠. 소리도 안 질렀는데. 닥터페퍼 무슨 맛이에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 약간 체리 맛이라고 해야 되나? 체리 맛이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맛은 또 제가 느끼기엔 체리 맛은 아니에요. 닥터페퍼 올려줬어요. 알겠어요. 이제 그런 거랑 그런 거 또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걸 뭔가 또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그런 거 보내주시면 좋거든요. 체리콕 맛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체리콕보다 약간 붕 떠있는 맛이에요. 닥터페퍼는 닥터페퍼 맛이요. 와, 갑자기 너무 갑자기 뭔가 에너지가 진짜 갑자기 불살라졌어.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몰카에 기빨렸어요. 긴장하고 뭔가 너무 자괴감 들고 약간 내가 싫어지는 모먼트였어. 민준님 저 내일 생일이에요. 정신 차려. 생일인 바풀이가 있잖아 지금.
제 노래 부르겠습니다. 3, 2, 1, Go.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바쁘리 생일 축하합니다.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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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이제 봄이 오겠네요. 저는 뭐 이번 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조금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정리가 되려면 봄이 지나가야 될것 같아서. 저도 생일이에요. 생축 노래 말고 청명맨 노래 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밥풀이랑 아까 생일 축하해준 밥풀이 모두를 위하여 청명의 노래를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뭐 부를까? 우리 몸 부를까? 이제 봄이 오니까. 눈부신 바람결에 마음이 설레는 걸 거리는 온통 연분홍빛이 갑자기 가사도 기억이 안 나. 내 노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나. 매일 기다렸던 너를 만나는 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 Oh no. 프롬프트 아니야, 지금 약간 배고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밥 먹으려고 한 상태였는데, 약간 지금 여기 이렇게 차크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차크라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기라는 거죠. 저기 나루토라는 만화에서 나옵니다. 더 바이비 느낌 이 떨림 왠지 달라진 온기 이 향기도 하나부터 열까지 너라는 이유로 특별해지는 오늘인걸 하늘대는 넌 러브바람에 날려 봄 마주하는 봄 봄너로 물들어가는 걸한 걸음에 달려갈게 날 보면 웃으며 크게 안아줘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약간 갑자기 너무 감정 소모가 너무 큰 나머지, 그리고 너무 뭔가 죄송한 나머지, 마음 한켠에서 저를 돌아보다가 약간 이 차크라를 다 써버렸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기분 다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도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또 올게요.